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전 9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내가 요즘에 그 카네기 홀이라고 하잖아요. 안저 아, 카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뉴욕에 가면은 카네기 홀이라는 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네이버에 카네기 홀을 찾아보니까 이 카네기 홀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환히 켜진 건물이 바로 카네기 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음악 공연,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카네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 카네기 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카네기홀 그 안에는 이렇죠 이제 예.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카네기홀 그어 실내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미국 뉴욕에 카네기홀이 상당히 그 이름 높은 아주 그 이름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예.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 카내기 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어, 클래식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철강왕 카내기 꿈이 녹아든 카내기 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할것이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담 박사,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에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어? 잡 빠져도 코가 깨지더라. 아니, 이렇게 길 길거리 이렇게 자빠졌는데 코가 깨질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으면 이 뒤통수가 어떻게 뭐, 어? 뒤통수의 타격을 받아가지고 뭐, 뇌진탕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어도 코가 이 부러질 일은 없다고죠. 근데 안 되는 놈은 이렇게 자빠져도 코가 깨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코가 안 깨지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전번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 근면 성실하면 밥은 굶지 않는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큰 부자라는 것은 말이죠. 근면 성실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더라. 근데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코가 안 깨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막,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운이라는 겁니다, 운.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고가 깨진다고, 아무이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 이 사업을 하면 좀 진짜 괜찮겠다. 이 사업을 하면 기업이 발전하겠다. 이런 결론을, 결론을 내가지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놈은 이렇게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근데 될 사람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 자기 그냥, 어? 생각이 의해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도 큰 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회에서는 운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반드시 사람이 노력과 근면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이 출세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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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자가 되는 것도 그래요. 출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응?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 성적으로 서울대를 나왔다고 다 출세랍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뭐,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뭐, 어, 우수한,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디 뭐 출세를 한다? 그것도 또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까 머리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머리로다가 뭐, 어 고시 패스를 한다든가 행정고시 패스를 한다든가 하면은 됐던 5급 뭐 사무관인 이렇게 5급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5급 공무원이면 고급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으니까 대뜸 고시 합격해서 고급 공무원은 되는데 그 후에 그 직장을 충실히 근무를 못하고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인간 관계라든지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가 잘 인간 관계에 인간 관계가 막혀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 여러분들 말이죠. 고시패스에서 사무관이 되거나 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해서 모인 교수 집단이라고 해서 아주 어, 정말 성인군자만 모였을까?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이 교수들이 모이는 교수들 집단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횡행하고 이 행정고시나 이런 걸 합격해 가지고 고위 공무원 그 사회에 진입을 해도 그 공우, 고위 공무원끼리 또 시기와 질투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 그, 그런 점을 못 견뎌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번에도 이 카네기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좀 어쨌든 들어보시오. 전번에도 어떤 한 여자가 서울대 그뭐 외교학과를 나왔는지 그랬대. 외교학과를 나왔는지, 뭐 법대를 나왔는지 그래가지고 그 외무고시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무고시를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외무부에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하여튼 어쩌 어쩐 일인지 뭐. 3년을 근무했는지 하고서는 사표를 내고 뛰쳐나온 겁니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저,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말이죠. 서울대 수학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한때는 고등학교 선생을 또 했었대. 근데 그 사람이 그 산꼭대기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막돼 있다 이런 얘기지 공부했다고 해서 뭐다 출세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공무원 세계에 들어가도 관운이 따르고, 관운이 따르는 사람은요, 이 주위에서 이 갑질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관운이 따르는 사람. 그런데 관운이 없는 사람이 이 관가에 들어가잖아요. 그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이 주변 사람들이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괴롭힘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고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구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대전시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그 본인은 그걸 참 응?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갈할게 없어서, 뭐. 어? 노가다판도 나가고, 일용직도 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뭐, 어 공부를 잘했다든가 했던 운이 좋다든가 해가지고, 뭐, 고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전시청에 나간다.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난 일용직 합니다.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대전시청에 나가서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예, 얼마나, 스타일이 난다 이거죠. 때깔이 좋다 이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커피심부름만 시키더라고 커피심부름. 응? 음? 양도 과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과장님 책상 딱 닦아놓고 과장님 커피지를 받아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놔. 아 이렇게 자꾸 이 주변에서 지시 아닌 지시를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시가 아니거든. 괴롭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딱가리로 살아 아니, 내가 뭐 과장의 딱가리로 살려고, 어?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 들어왔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너무나 꽃다운 나이야. 스물 몇 살짜리 청년이 자살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청년이 너무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왜꼭 공무원만 해야 되느냐? 응? 아니 그 거기서 자꾸 갑질을 해대고 자기를 괴롭힘을 주면은 내가 뭐 남의 커피나 쓰, 커피나 어, 해타주려고 내가 그 공무원이 되나 이럴 상황이 되면은 사표를 내고 뛰쳐나와라 뛰쳐나오고도 뭐 얼마든지 몸으로 뛰어서 가지고도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아니 왜꼭 공무원만을 고집하느냐 아꼭 의자 앉아서 필때 놀리는 것만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생각이 너무 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그 젊은 청년이 생각이 좁고 외골수라서 부모의 가슴에 이제 커다란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 뒤에 이, 뭐이좀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칸막이를 내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칸막이 용도로 만드는 건데 방음벽 용도로 내가 쓰는 겁니다. 음. 왜 예, 내 예전에 이렇게 내가 유튜브 한거 여러분들이 예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뒤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 회색 빛깔의 커튼을 배경으로 해서 꼭 녹화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커튼이 뒤에 드리워진 커튼이 방음벽 역 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방음벽 타령을 하냐면 지금 내가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전에 있던 곳도 내가 원룸에서 살았는데 예전에 있던 집은 집 안에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사 하고 와서 이 집은 굉장히 울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전화를 받,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수, 소리가 울리느냐? 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가 울린다는 거 경험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벽에다가 전부 흡음제를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 흡음제를 붙였는데 흡음제를 붙이니까 울리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뒷 배경을 이 커튼을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할 때는 울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내가 틀어 가지고 방향을 틀어 가지고 커튼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이 녹음을 하잖아요. 이 말소리가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칸막이 용도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방음벽을 쳐놓고 녹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화할 때만 이 병풍처럼, 여러분들 그 병풍 아시잖아요. 병풍처럼 녹화할 때만 뒤에 이렇게 딱 세워놨다가 또 이렇게 에, 녹화를 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이제 보관하고 그런 식이죠. 어, 그래서 뭐 카네기를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지는데, 음. 또 내가 뭐 얘기를 다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 핸드마이크를 들고도 놓고라고 그랬었는데 어~ 핸드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핀 마이크만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녹화를 하도록, 여기서부터 리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선 행위에서는 천 달러 가운데 950 달러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게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한 무익한 게른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 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네기가 자선 활동을 많이 이,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를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게으름뱅이는 그 버릇이 고쳐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 그래서 물론 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사는 사람들이 전부 근면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사회가 조, 좋아지는 것이지 아니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전부 다이 게으름뱅이 예? 건달들이 많아지면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가내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시대의 악덕 재벌이라고 비판받던. 록펠러나 벤더필트, 모건과 달리 카네기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기부 문제도 있지만 카네기 자신이 평소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많은 신경을 썼고 노후에 반독점법에 걸려서 욕먹었던 록펠러와 달리 그의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기에 일찍 사업을 정리해서 말년이 깔끔했던 독도 크다. 그러니까 그... 이 카네기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재산이 재산은 굉장히 뭐 천문학적인 재산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도 이 카네기가 기부 활동에 몰입했던 원인이 원인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 카네기도 그렇게 사회에 기부를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저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서 노벨도 이렇게 가족이 없이 그냥 혼자 살다가 독신으로 살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다 죽었는데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그 노벨상이라는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 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노벨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그 재산에서 이자가 나온 나오는 돈으로 노벨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한 10억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노벨상을 보면은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뭐뭐 노벨 화학상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상을 줍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흑인 및 소수 인종 교육에도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후 인종주의가 판치던 남부에서는 극딜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게 후대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욕을 덜 먹게 되었다. 국내에는 카네기 아들들에 대한 일화가 일부 퍼져 있는데 전설의 뜻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다만 후설되어 있던 늦둥이 딸은 한명 있었다. 하여튼 그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윤색 미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가려들 줄 알아야 한다. 그래도 평화주의자의 기부를 많이 한건 사실이니 다양한 평가를 할수 있는 복잡한 인물이기는 한다. 아들도 없고 늦둥이 딸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음. 지금 그 20분을 경과했습니다그 조금 더 해두겠습니다. 기부 및 평화운동.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카네기가 한 말이라는 것이죠. 통장에 많이 많은 돈을 쌓아두고 죽는 사람은 치욕적인 사람이다. 음. 그리고 부자로 죽는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카네기가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네기야 자기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죽기 전에는 이 돈을 다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고 가난뱅이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난뱅이로 죽겠다 이런 얘기니죠 카네기의 이런저런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특히 말년으로 갈수록 이미지 메이킹 차원을 넘어 스스로 부의 사회에 환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식도 딸 하나뿐이던 카네기는 딱히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지 1901년 회사를 매각한 뒤 JP 모건의 철강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재단을 설립했고 본격적으로 사회 사업을 시작했다. 어, 그래서 말년이, 말년에는 그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도 다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다 팔아치우고 그 돈을 가지고 어, 사회 기부라는 기부재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카네기가 철강회사를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비난받을 그런 나쁜 일도 했었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카네기는 이렇게, 그, 음, 자기 전세 재산을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그 기부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카네기를 무작정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만을 쏟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데, 1902년부터 시작된 카네기 도서관 건립 계획을 통해 미국 전역에 2,500여 개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고 모두 사회에 혼납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도 나름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후. 글로벌 명문대학교가 되는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대학교도 카네기 기부금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사업가로 활동할 당시엔 실질적인 노동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카네기가 이때 기부하면서 내건 구호가 노동자 계층 자녀들을 위한 직업훈련 학교였던 걸 보면 묘하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실제로 카네기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카네기 기부활동에 대해 유선적이라며 분노했다. 도서관 건립에 기부한 돈은 공장 노동자들의 식사대금을 주려고 하며 조성한 돈이며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로, 근무로 피곤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으니 기부할 돈이 있으면 노동자와의 급여와 복제나 신경쓰라고 비판했다. 카네기가 그렇게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했으나 그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그 카네기가 운영했던 회사에 일했던 노동자들이 카네기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노조 노조원들이 그렇게 카네기가 그 운영했던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노조원들이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저건 위선이다. 아니,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사회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지 말고, 그 사회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할 돈이면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업체 직원으로 있던, 어? 근로자들을 임금을 높여주고, 어? 일하는 시간을 줄여줘서, 어? 뭐, 카네기가 도서관을 설립했대? 유선이다. 아니, 그러면, 도서관을 설립할 돈이 있으면그 돈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주고 또 근로자들의 이 작업 시간을 줄여줘서 어 작업 시간을 줄여주면 그 줄여주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을 조정해 조, 조성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자기가 운영하던 근로자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던 카네기가 사회에 환원을 해? 그건 유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가 기부한 도서관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1920년대는 미국 도서관의 절반이 그의 기부로 지어질 정도였으니 또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가식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 방법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반대는 폐가식으로 도서 카드를 보고 신청하면 사서가 서고에서 책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그렇게 개가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은 그 도서관의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죠. 도서관을 공공재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특징 또한 있다. 카네기와 어, 카네기홀, 카네기,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대학 등에 기부한 총액수는 3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한다. 당시 아시아에서 발돋움하던 신흥국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 그러나 그가 사망했을 때 남은 그의 재산은 당시 돈으로 3천만 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 전 재산 중 대략 90%를 기부한 셈. 카네기의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에 기부한 돈이 3억 달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카네기가 이 미국 사회에 기부할 때 그때 당시 일본에, 일본의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한 국가가 1년, 사 1년 살림살이에 쓰는 돈이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무려 개인이 국가가 아니 아닌 개인이 일본 예산에 일본 3년치 예산을 미국 사회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칸이 얼마나 굉장한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에? 일본에 그때 당시 일본의 3년치 살림살이 돈을 개인이 기부를 했다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카네기는 뭐 국가란 건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음, 그지만 예를 들어서 돈으로 국가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은 카네기는 일본을 일본과 같은 나라를 세계를 살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3개국을 살수 있었다. 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칸에게 얼마나 부자였서는가를알수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칸에게 사망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의 90%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니까 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 기부한 겁니다. 아 지금 29분을 경과했습니다. 1901년에는 카네기 스틸을 존 피어폰트 모건에 매각하고 자선 사업을 하며 노후를 보냈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1910년에 설립됐는데도 100년이 넘게 모든 경제 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아남았다. 어, 평화주의와 반제국주의 사상이 강해서 윌리엄 맥킬리 당시 대통령과 독대해서 스페인과 하려는 전쟁을 막기도 했다. 이때 한 말이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적겠지만 그래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미국의 의교안보 싱크탱크 가운데 온건 진보 성령이 강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설립에도 기여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진 국제사법재판소의 건물도 그가 기탁한 돈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그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건물도 카네기가 어, 기부한 돈으로 설립 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네기가쓴 저서로는 승리하는 민주지, 부의 복음. 다만 저서라기보단 A4 용지 5, 6장 분량의 일종의 기구문에 가깝다. 오늘의 문제, 부 노동 사회주의, 에, 자서전 등이 있다. 어, 기타 비서에 따르면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해피한 기분을 유지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우울증에 자주 시달린 록펠러와 대조되는 부분. 다만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표트르 차이코프스키가 미국 여행 중에 카네기를 만난 적이 있으며 카네기홀 개장식 때 축가 연주에 지휘를 했다. 여러분 그. 클래식 음악가 차이코프스키를 유명하잖아요. 그 클래식 음악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유명한데 그 차이코프스키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카네기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네기홀이 개장할 때 그때 그 축하 연주의 지휘를 차이코프스키가 직접 했다. 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리과의일화가 있다. 당시 기자였던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힐은 운 좋게 카네기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힐이 포부를 들은 카네기는 그에게 자신이 아는 부자 507명.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전화왕 알렉산더 그레이 벨,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등과 연을 대줄 테니 그들과 인터뷰를 해 보라고 했다. 대신 보수는 제로. 힐은 잠시 망설였다가 승리했고, 20년간 무보수로 거부들과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았다. 카네기는 힐에게 한번도줄수 없는 이유를 나중에서야 이 얘기해 줬다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나는 성공의 노하우를 당신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다. 게다가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그 방면의 대가와 당신은 앞으로 오랜 세월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성공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나폴레온 시디는그 기자가 있었는데 나폴레온 시디 어느 날 카네기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이 카네기 선생 나는 카네기에 관해서 좀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예? 또, 평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인터뷰하지 말고, 나 말고도 부자가 수없이 많다. 아, 그러면서 오, 부자들 507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 기자한테 가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들을 인터뷰할 때, 그래도 뭐, 어? 인터뷰할 돈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부자를 대접하려면, 부자를 인터뷰하려면, 어? 하다못해 뭐, 음, 어? 커피를 한잔 한잔 마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카네기야 그 기자한테는 돈을 한 푼도, 한 푼도 안 줬답니다. 그그 후에 이제 그 기자가 그래도 이제 카네기한테 돈을 수고비라든가 이런 건한 푼도 못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507명의 부자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왜그 그 기자한테 그렇게 썩어 나는 부자가 왜그 기자한테 음? 한 푼도 주지 않느냐. 아 수고비리 정도라도 주, 좀 주지 왜 이렇게 한 푼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기자는 카네기 말이 그 기자는 수많은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해야 부를 누릴 수 있는 거를 배웠을 것 아닌가 그게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35분을 경고했습니다 힐은 카네기와의 약속한 지 정확히 20년 후인 1928년 전 8권으로 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카네기는 이미 9년 전에 사망했지만 힐은 카네기와의 약속을 동력 삼아 20년간 성공, 성공학게 몰두한 그때 그 나름의 대작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카네기에 원했던 수준 이상의 작업을 통해 성공한 성공학 전도사의 입지를 탄탄히 굳힐 수 있었다. 1930년대 대공황, 대공황 시절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등 정관계도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 이렇게 희라는그 기자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공학에 관한 그런 수많은 책을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으로도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후실은 성공의 법칙에 보급한 책이 지필의 착수해 1937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출간하였고 2023년까지 전 세계에 1억 2천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 제목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후 나폴레온힐 재단을 설립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 이시대 기자가 그, 가내기한테는 뭐, 어 받은 것이 없겠지만 직접적인 돈은, 돈은 받은 것이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이, 이 일로 인해가지고 그 희란 기자가 성공의 법칙 뭐 이런 걸 성공의 처세줄 처세술 이런 책을 집필해서 내놓아가지고 전세계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또이 기자가 벌었겠어요. 음. 그래서 하여튼 지금 37분을 경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한...